엄마도 성교육을 잘 제대로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한테는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네가 이제 몸에 이제 2차 성징이 오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발육이 남달랐어 가지고 어? 발육? 발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애들보다 가슴이 더 먼저 여기 콧수염도 많이 나고 생리도 빨리 하고 초경 처음 생리 터지는 거 초경이라고 하거든. 엄마가 5학년 때 생리를 처음 시작했다고. 좀 빨랐지. 엄마는 엄마 초경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어. 처음에? 응. 4, 5, 6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엄마가 혹시 이때쯤에 너가 초경을 할수 있다. 놀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 미리 생리대를 좀 준비를 해준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땐 그런 게 없었어. 생리 터지면 으아! 생리 터지면 으아! 혼자 놀래고 어떡해 어떡해 이랬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 내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래. 코피 안 코피는 나왔지. 코피는 많이 나왔지. 근데 다르다니까. 뭐야 너도 초경 터지면은 터지다가 뭐야. 무조건 얘기해 알았지? 아주 그냥 동네 방네 자취 연습만 따라가지고 우리 저 딸내미가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동네 자취 열어야 돼. 알았지? 얘기해야 돼, 알았지? 네가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무조건 오픈해야 돼, 우리한테. 우리가 어디 우리 딸내미를 아빠가 또 난리 나겠지. 근데 그걸 다 얘기해야 엄마 아빠랑도 대화를 나눠보는 거지. 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아는 그 지금 와막 심장이 떨리고 막 너무 멋있고 막나 반한 거 같고 막 그런 생각 아직 없지. 아이브? 즐겨봐, 이 채널.